얘들아 안녕. 선생님은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경훈 선생님이라고 해. 자, EBS의 수많은 강의들 중에서 우리 수능을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강의를 어떤 순서로 수강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쌤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수능을 처음 시작할 때 수능 기초 강의가 필요할 텐데 수능 개념이라고 하는 강의를 추천할게. 자, 각 선생님들의 강의 중에서 기초, 기본 탭을 확인해서 본인의 레벨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 맞다. 그리고 수능의 기출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능 기출의 미래로 고고고! 자, 다음으로는 EBS의 아주 핵심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을 수강할 차례인데 이 수능특강 교재는 조금 문제풀이 강의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기초, 기본, 발전 이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레벨을 선택해서 수강하길 바랄게. 맞다. 근데 여기서 내신에 좀 더 포커스가 된 핵심 요약 단기 특강이 필요하다면 내신 만점 수능특강 선생님도 나오는 그 강의를 추천하도록 할게. 아, 육모도 끝났겠다. 이제 여름방학이 곧 찾아올 것 같으면 EBS의 두 번째 핵심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으로 넘어갈 차례야. 수능 완성은 보다 유형별 문제풀이에 특화된 교재이니 만큼 기초, 기본, 발전에 또 여러분들이 맞는 레벨을 선택해서 수강하면 좋을 것 같아. 맞다. 이제 이 시점부터는 4점짜리 어려운 문항을 도전하고 싶다면 수능 연계 3조 완성이라는 강의도 있으니까 참고해보도록 할게. 네 번째 역은 모의고사 역이야. EBS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모의고사 수업이 있는데 먼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인데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7회분의 모의고사를 풀게 될 거고 수능에 보다 가까워지게 되면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3회분을 풀게 될 거야. 맞다.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놓친 개념이 있는 것 같아. 좀 핵심적으로 다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파이널 체크포인트에서 마지막 개념 강의를 수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마지막 역은 수능, 수학, 만점역이야. 자, EBS와 올해도 여러분은 파이팅해서 수능 만점 대박나기를 기원하도록 할게. 안녕!